여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은 것 같아. 진짜 조심해야 되는 여자. 근데 일단 내 생각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에서 이렇게 생긴 애들보다 저렇게 생긴 애들이 좀 더 아니 확률적으로. 근데 너는 그렇지 않아? 너 친구들 다 호구지 않아? 맨날 사랑의 상처부터 모두가 다 울어. 근데 너나 나 안 울지 잘. 아 그치. 후리지 오히려 막 두 명씩 만나지. 그렇지. 와 대단하다. 아 근데 그런 법칙 진짜 그럴 테니까. 아 나 또 그 법칙에 그걸 알았어. 착하게 생긴 사람들은 호구 같은 남자들이 잘 달라붙어. 그래서 후리기가 쉬워. 맞아. 맞아. 센 여자들은 호구들이 무서워서 못 건드려. 맞아. 얘는 일반 애들이 못 건드려. 아. 그래서 센 남자가 나쁜 남자, 센 남자들이 건드리니까 갑질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. 또 조심해야 될 여자가 뭐가 있을까요? 핸드폰 두 개 갖고 다니는 여자. 오. 두 개 갖고 다니는 여자. 쎄한다. 쎄. 기본적으로 핸드폰 두 개 가지고 다니는 사람 믿을 사람 못 돼요. 제 주변에 한 명 있는데. 기본적으로. 또. 조심해야 될 여자? 근데 이게 좀 워딩이 좀 어려운 게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상대로 생각 안 해요. 끄시고 싶은 상대? 누구든 상관없어요. 여자면데? 네.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별로 잘 재고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. 맞아. 맞아. 그런 것 같아. 너네가 생각했을 때 진짜 조심해. 만약에 너가 오빠가 있어. 근데 여자를 만났어. 근데 너가 봤을 때 존나 별로야. 별로인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? 아 나는 이게 내 그냥 내 생각일 수 있는데 나는 약간 좀 애교 많은 여자? 뭔가 좀 애교로 다 뭔가 좀 난 애교 없어. 약간 좀 애교로 뭔가 되게 살살 꼬셔가지고 아~ 다 받아낼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. 맞아 맞아. 그러니까 맞아 그런 고단수의 여우 애교. 맞아 맞아. 그래서 난 애교 많은 여자가 조금 무서워. 오히려 막 시부모님한테 막 애교 엄청 많고 이런 게 더 그럴 수도 있어. 근데 진짜 애교 많은 거 좀 위험한 거 같아. 나 지금 무슨 말인지 확 와닿았어. 그러니까 막 애교 많으면 막 그러니까 홀리잖아 사람을. 맞아, 막 정신머리 없이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다 뺏기고 빈털터리 됐을 때 빠이 이렇게 되더라고. 맞아 맞아. 진짜 그래. 진짜, 진짜 그런 거 같아. 애교 많은 게 그치? 나만 다른 세상에 있나? 애교 많은 게 뭔 상관이야. 아니 근데 진짜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. 그냥 애교인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 애교로 다 받아내는 거야. 그러니까 그냥 애교가 나는 그냥 그 애교가 끝이 아니야. 그 애교를 이용해서 받아내는 것들. 얘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. 얘는 진짜 일반 남자들이 생각할 거야. 맞아 맞아. 근데 애교 많은 게 자기도 똑같이 얘기하지만 물론 모든 애교 많은 여자가 다 위험하다는 건 아닌데 애교 많은 여자 중에 간혹 진짜 그 얘가 말하는 애교 많다는 게 굴려. 앞에서 존나 아양 떨고 딱 남자 가. 남자가 화장실 가. 핸드폰 보면서 약간 의자 뒤로 이렇게 젖히고 앉아. 마지막 물증 갈 따위에서 이렇게 약간 싸가지게 하잖아. 두 개의 엄청난 인연이 있을 것 같은데. 맞아 맞아 맞아. 너가 봤을 때 여자 그런 뭔가 그래 진짜 너가 봤을 때 같이 사회도 너가 일했었고 막 위험한 여자 딱 봤을 때 난 그냥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. 그 좀 아 제이가 제일 싫어하는 거다. 어 기동이 형 나한테 많이 하죠. 근데 기동 기동이도 남 얘기 많이 하는 난 다르잖아 자기야. 난 다르잖아. 넌 왜 달라? 몰라. 그래 남 얘기는 나도 많이 하는데. 기둥이가 진짜 많이 하는데. 남 얘기는 기둥이가 진짜 많이 하는데. 아니 그냥 그런 느낌이야. 그러니까 얘는 진짜 궁금해서 하는 느낌이거든. 진짜 호기심? 근데 억지로 막 얘기 꺼내서 일부러 막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를 그 남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. 그냥 하는 거 자체가 재밌는 거야. 진짜 별로지 그런 사람. 그런 거. 남 욕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편이야. 맞아 맞아 맞아. 난 욕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. 근데 남 욕하는 거 되게 재밌잖아. 난 욕하는 거? 나는 그게 싫어. 수다쟁이. 말 많은? 난 수다쟁이들이 싫어. 진짜 싫어 난. 셀프형 뭐야? 어? 셀프형. 얘가 수다가 많진 않지? 내가 말 많은 스타일은 아니야. 근데 나 진짜 수다쟁이들이 싫어. 여자들끼리 얘기하는데 진짜 정 떨어질 때가 한 번씩 있어. 막 뭐 어제 어쨌거 누구랑 만났는데 또 누구 욕하고 있고 막 뭐 가만히 들으면 뒷담이야. 근데 얘한테 이 만나자마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뒷담을 깠으면 쟤한테 가서 또 얘 뒷담을 깔 거고 그치. 얘한테 가서 또 내 뒷담을 깔 거고 근데 여기저기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그냥 상황에 막 씹으러 다닐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그 눈 얘기를 못 하겠어. 나의 진짜 보여주면 안 될 거 같아. 아무튼 애교 많은 거 꿀팁인 거 같고 말 많은 거 맞아 말 많은 꿀팁인 거 같고 그리고 저렇게 생긴 거 눈웃음 눈웃음 잘 치고 진짜 안 그래 보이는 얘는 진짜 아닐 것 같아. 얘는 진짜 착한 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. 명품 많은 사람은 어때? 명품 많은 사람? 근데 그건 돈 많으면 사실 살 수 있는 거긴 한데
근데 그거를 자기 능력이 돼서 사면 괜찮은데 뭔가 명품만 능력이 안 되는데 명품에 집착하는 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. 옛날에 막 하이킥 같은데. 왜? Why? 오늘 자기 신앙 고백한 거야? 오늘 그런 날이었어? 아니 나는 자꾸 자기 얘기 들만 하네. 나는 수다쟁이 새끼가 존나 수다쟁이 새끼다 그러고. 나는 그냥 중점을 거기 더 두는 거지. 내 관심사를. 그거 말고 내가 뭐 차가 있니? 집이 있니? 뭐가 있니? 허영심 뭐랄까. 자기 셀프. 그러니까 명품. 만약에 내가 명품 내가 조심해야 돼. 만약에 난 지금 차가 있어야 돼. 근데 막 셀카 막 핸들 잡고 막 무슨 소리지? 내가 하나도 못 알아. 나는 가방만 좋아하잖아. 야 소소하다. 귀엽다. 자기는 소소하게 명품을 좋아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. 나는 호수지 막 슈퍼치는 서핑파가 아니에요. 취미 수준으로 명품을 좋아하는 정도고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 이거. 그치 사실. 아주 과시하는 여자. 과시하는 여자. 그 딱 그거네. 뭔가 받은 거 자랑하고 과시해야 되고 막 SNS 막 엄청 SNS에 중독된 여자. SNS에 중독된 여자 조심해야 된다. 그분이면 거의 기본적으로 과시. 그거 우리잖아. 야 우리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저희 조심하세요. 저희 조심해야 돼. 근데 그거의 차이인 것 같아. SNS에 과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. 얘네가 막 SNS에다가 막 뭐 차 핸들 뭐 이렇게. 아 나 어제 과시했어. 아이폰 13 샀다고. 지랄이라고. 이게 여우짓이야. 자기는 아니다. 나 아니야. 나 여우 아니야. 나 과시 안 했으니까 나 여우 아니야. 이걸 돌려 얘기한 서브텍스트. 처음으로 돌려봤어. 기원적하면서 괜찮아. 그런 뭔가 있잖아. 아 난 그런 거 싫더라. 무심하게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찍으면서 이거 보여주는 거. 살짝 보여주는 느낌. 근데 우리가 과시를 안 하는 이유는 실제로 없는 없었어. 맞아. 있었으면 했어. 아, 했어. 그리고 두 번째 하면 안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뭔가가 있어도 과시하면 안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. 우리가 과시욕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야. 근데 진짜 우리 유튜버 치고 뭐가 이렇게 없냐? 사람들도 우리 거짓말이라는 거야. 근데 진짜 하위로 치면 하위 1%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. 그 대신 넓은 사무실이 있잖아. 오, 많은 직원들과. 많은 직원들과 넓은 사무실이. 씨발. 조심해. 여자. 이 얘기 왜 나왔지? 과시 때문에. 아, 과시하는 여자. 그 세상적으로. 술 좋아하는 여자 같아. 술 좋아하는 여자 제일 위험하지. 그치. 술 좋아하는데. 술 좋아할 수 있는데 뭔가. 기억만 안 끊기면 되잖아, 사실. 아니, 술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면 그런 위험해. 상황이 많이 생기니까. 위험해. 야, 우리 너무 우리 고백하지 말자. 난 집에서만 마셔. 우리 둘만 마셔. 그래. 그건 너네 지금 집합 금지 때문에 안 마시는 거야. 아니야.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. 너네 이제 11월 때부터 안 볼게. 존나 돌아다닐 것 같은데 밖에. 그래서 지금 술 살 빼놓는 거지. 11월에. 아, 강남 가야 되거든. 겨울은 또 우리의 계절이거든 또. 그리고 나는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연애관에 대해서 만나기 전에 얘기를 해보면 좋은 것 같아. 연애관? 어떻게 헤어졌고 그러니까 바람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현서 같은 경우에는 친구 아니야? 이러거든? 제이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. 저는 바람을 핀 적이 있는 애고 필 수 있는 애야 앞으로. 아니야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상의를 모르는 거야.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. 평생을 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한 번이라도 안 갈까? 나는 그거를 아예 난 절대 안 그럴 거야.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좀 더 거짓말 같다고 해야 되나?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뭐 그럴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. 그냥 난 그렇게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조금 더 그렇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절대 안 그럴 거야 라기보다 절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맞지.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 라는 논리는 사실 뭔가 열어둔 너무 오픈마인드잖아 사실. 넌 어때? 바람피는 거 진짜 솔직하게. 진짜 솔직하게 솔직한 마인드.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. 그러면 안 되지. 그러면 안 되지. 이제 뭐 그래 몇십 년을 살면 모르는 거니까.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기본적으로 나 제이랑 좀 비슷한 게 좀 있는데 샹놈 샹년의 기질을 자분히 가지고 있어. 난 내가 인정할게. 아 나도 사실 그 그래? 기질을 가지고 있어. 나 같은 사람은 상처 받는 거야. 지랄이야 뭐.
집안 쭉 빼줬더니 집안 쭉 빼줬더니 집안 쭉 빼줬더니 바로 프레임 바로 가네. 현선은 절대 안 돼. 안 되지. 바람 나는 너 한 번도 안 펴봤어 바람 솔직히. 안돼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되겠다. 아니 안 펴봤어. 인간이란 야 인간은 모르는 거. 아니 안 펴봤다고. 바람의 기준이 뭘까? 나 이 얘기도 했었거든. 난 그런 거 같아. 그냥 뭐 시도를 한 거? 몰래? 몰래? 몸 주는 게 바람이야? 마음 아니야. 스킨십도 필요 없어. 그냥 연락을 했더라도 응. 이 사람 몰래 했으면 그건 난 바람이라고 생각해. 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. 의도가 다분하잖아. 존나 그게 높다 허들이. 그러게. 난 저렇게 생각했어. 정말 그러게. 당당하게 카톡을 공개할 수 있냐 없냐로 나는 시작한 거 같아. 뭔가 공개를 할 수 있겠지. 아니, 그러니까 뭔가 바람의 그런 힘새가 의도가 다르잖아. 처음부터 막 오해? 아 캐슬레이 같아 우리. 공대이 진짜 캐슬레이 같아. 여러분 보셨죠? 너 바람 안 펴봤어? 나 안 펴봤어. 응? 진짜? 너 몰래 저기 뭐야 호바나 남자친구 몰래 호바나 이런데 클럽 같은데 안 가봤어? 몰래 안 갔어. 말하고 갔어. 어? 말하고 갔어. 말하고 가서 말 못할 짓 했어. 안 했어 진짜. 나는 원나잇 싫어하는 사람이야. 원나잇 말고 뭐 원나잇만 얘기한 거야? 안 했는데. 거짓말이잖아요. 아니 아니라고 하는데 왜 거짓말이래. 거짓말 치지 마. 듣기 싫은 거 아니야 그냥? 거짓말 치지 마. 아니야 아니야. 진짜 우리 30이나 살았는데 솔직해지자. 그래. 아니, 진짜 아니야. 현서 거짓말 칠 때 얼굴 표정이 있어. 아니야. 아 뭔지 알아. 어. 진짜 뭔지 알아. 얘는 뭐야. 얘는 뭐라 그러지 않아? 아니야만 준다 밥 먹게. 아니야만 준다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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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아니야 아니야 두 번 말해. NO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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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 뭐 그렇다 치고 뭐 현서가 바람 핀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면 우리가 국민적 쌍놈 쌍녀이 될 거 같아. 너무 심해. 존나 가르친다 이럴 거 같아. 끼리끼리 만난다 맞아. 근데 우리가 특출나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. 아니야 바람 핀 적이 있으면 나쁜 거지 사실. 아 그러니까 바람의 기준이 있어 뭘까. 그냥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갔다? 그것도 바람일까? 그거가 관심은 갈 수 있지. 살짝 설레. 뭐 연예인한테 설렐 수도 있잖아. 그거는 바람 아니지. 아니 그 연예인한테 설레는 건 다르니까 뭔가 이렇게 만났는데 좀 어? 뭔가 감정이 좀 살짝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같아. 그거는 꼴린다고? 꼴리해? 말랑 꼴리해?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능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 이후에 제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. 하여튼 이걸 바람을 폈다 안 폈다라고 지금 뭐 논할 정도까지는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고. 아니, 하여튼 네. 조심해야 될 여자. 그러니까 내 얘기 핵심은 그 연애관을 미리 좀 얘기해봤을 때 저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지.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결국은 그럼 믿을 사람 없어? 믿을 사람. 말은 믿으면 안 돼. 다 조심해야 되네. 여자는 다 조심해야 되네. 근데 그러면 남자는 안 조심해야 될까? 똑같다고 봅니다. 모두를 조심해야 되는 걸로 결론이 났네. 맞아요. 조심하면서 삽시다. 조심하면서 삽시다. 바이언. 안녕. 안녕.